Thank you.
여러분들 신나요? 어떤 여신을 만들어줄게. 아
거예요, 노래가? Billboard Bill. 맞아, 이 공연의 제목이랑 동명의 제목이 Billboard Kid예요. 이 노래가 노래 제목이고 뜻이고 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 작업하면서 진짜 여러분들만 생각했는데 진짜 생각만 뭐해 좀 멈추는 자꾸 나한테 보고 오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었든 고3 하이 어떤 일이 있었든 수백 번 수천 번 이겨낸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수만 번 이겨내서 다시 한번 밝은 비출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멋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엄청 많은 선택을 지나왔을 텐데 내가 무언가를 고민하려고 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대충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겠죠, 그쵸? 누구한테 의존하고 싶을 정도로 결정 내린 게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평가에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믿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랑 가족 그리고 그저 믿고 바라봐주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두를 그냥 믿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러시고 있나요? 그런 결정을 할 때 진짜 운이 나쁘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냐면은 고민을 내가 얘기했다. 남의 고민거리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마치 유혹감 가지고 놀듯이 자기가 우위에 섰냥 재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저희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너무 경청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저희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고 그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데 되게 애매하게 한쪽 발을 아슬아슬하게 걸쳐놓고 있죠. 어떤 식이냐면 얘네가 잘 되면 내 조언을 다 잘 들은 탓이고 얘네가 못 되면 아 그러게 내가 그때 그거 하라고 할 때 하지 그랬지 이걸로 다 그냥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나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컷하다 보니까 우리만 남았더라고요. 뭐지? 웃으라고 한 말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냥 걔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쭉 걔네들이 하는 말장난에 칭찬 국어라는 신세로 전락하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많은 걸 해온 사람들이니까 그런 존만이들의 리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끼워주지 마세요. 그냥 여기 서서 같이 지켜보자고 그 월간인들의 그럴듯한 말로 중지 들고
계속해서 호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까맣게 타버린 건 분명한데 그것밖에 모르겠어. 우리 음악은 얘기는 말자.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Good night.
방금 들으셨던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굿나잇이었고요. 잠깐 얘기하기 전에 꼬맹이 준비됐니? 아참? 오케이. 아참부터 일단 두고 여러분들의 대안을 좀 폭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굿나잇,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희 곡이었고요. 처음 들려드려요.
최고다. 나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에게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의 예능가 여러분들이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셀카 한 장의 좋아요가 아니라 저희의 열정과 상과 부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근데 응원해주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다 지친다, 너희 그러다가 진짜 너무 번화가 번화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애초부터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애정의 총량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만 하세요 여러분들. 뭐라도 다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같이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제 죽였어요. 저희 죽,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죽였냐가 아니라 저희 죽였냐고요. 오늘 찢었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오늘 최고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꼭 약간 좀 데이트한 느낌이라고요. 진짜 데이트한 느낌, 이런 데이트가 어디 있겠냐 싶겠지만 데이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도 까먹고 몇 번 더 준비했고 몇 번 진짜 더 고민했는데도 그렇잖아요. 데이트하면은 뭔가 했다 해야 되는 것도 까먹고 잘 보고 싶으면 막 까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말을 내가 이상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살아가면서 전진하면서 주변에서 웃고 울고 같이 떠들 상대는 항상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같이 저희랑 같이 울고 웃고 행복해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공연의 영원한 게스트죠. 대금과 태평소를 연주해 주실 신경호 선생님. 사실 지금 서울 단독 공연할 때 오셨던 분 거의 대부분이 여기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식이 아저씨가 야야! 맞다! 야야 그 대금 오시는 선생님 대금을 다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데려왔어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아리랑에 엄청 많은 좋은 그런 공헌을 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노래 같이 부를 준비 되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앞으로가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뭘 또 사람들 진짜 점점 아저씨 같아져 사람들이, 그치? 좋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러 잊지 않고 올 거예요. 저희는 오늘 단독 공연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예요. 이 방송을 그대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킹 애프터 유였습니다.
야, 나와. 안 들리나 봐.
즐거웠습니다. 아창 앞으로, 한겸이 앞으로, 써니도 앞으로. 혹시 카메라 들고 온 사람 있나요, 중에?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였거든요, 오늘.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뭐 흰 게 들어왔다 말았다, 들어왔다 말았다 하니까 아, 여러분들이 즐겁게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사진 찍어. 자, 일단 인사. 자, 인사. 자, 빨리 착하지. 여러분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요? 제가 뒤로 하나 보고 사진을 찍자고요? 뭔 말이야?